이화룡입니다.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크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정말 처음 보는 제형의 그런 크림인데요. 바로 코스트로의 아바로비타 23 크림이에요. 왜 23 크림이냐면 첫 번째로 전복 콜라겐 추출물이 23%나 들어가 있고요. 이 23가지의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조금 더 보습 효과를 줄 수 있고 23살의 그 젊고 예쁜 그런 피부를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해요.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제형이 특이하죠. 이게 세라마이드 젤 크림에 안에 액정 캡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수분이 조금 더 피부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특별한 기술이라고 해요. 보시면 약간 노란색 젤 타입이고요. 발라보면 흰색 요게 액정 캡슐이에요. 피부 온도에 닿으면 이 액정 캡슐이 보이세요? 이렇게 녹아드는 거. 이게 제가 듣기로는 홍콩에 있는 그 타사에 매출 1위까지 했던 굉장히 핫한 크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게 정말 보습 효과와 탄력에 좋은지 한번 실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어요. 첫 번째 실험으로는 제가 오징어를 가지고 왔어요. 두 번째로는 사과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험료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실험료분이 오셔가지고 피부에 직접 발라보고 제형이 어떤지, 그 다음에 유수분 테스트기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에 수분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. 23% 들어가 있는 그 콜라겐이 굉장히 탄력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시중에는 전복 그 콜라겐 23%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이대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이걸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실험료를 모셔볼까요? 안녕하세요. 지금 화장하셨는데 실험을 위해서 이걸로 화장을 조금 지워 흔적을 지워주시고 네 이만큼 네. 유명하니까 아, 네. 네. 사용 전과 후에 유수분 테스트기를 한번 해볼게요. 수분감이 3이고요 유분감이 5, 피부결이 3인데 유분감이 조금 많은 편이고 유수분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바로비타 23 크림을 한번 피부에 사용을 해볼게요. 10분만 있다가 테스트를 해볼게요. 자, 저희가 이제 수다를 떠는 동안 흡수가 잘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테스트를 지금 수분감이 최고 단계 5단계고요. 유분감이 2단계로 떨어졌고 네. 피부 결도 최고 단계인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게 여드름이 좀 스트레스 받고 나는데 많이 나는 피부라서 좀 지성이라서 유분기는 화장품이 진짜 안 받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유분기만 적게 나와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곧 여름이잖아요. 네. 네, 찡득거리고 막 너무 이제 좀 그러면 화장품 막 줄줄 흘러내리고 이거는 그냥 아 맞아. 여자들은 대부분 속당김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. 아 맞아, 속당김. 네.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? 제가 너무 궁금했던 사실 탄력이 조금 걱정이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탄력과 수분감을 이렇게 짜잔. 자 우선 사과부터. 너무 차이 나는데요? 이게 아마 피부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냥 있으면 약간 이렇게 좀 건조한 느낌이고 느낌 다르죠? 완전 다르네. 여기 완전 퍽퍽해요 진짜. 확실히 수분 함유도 높아지면서 이 수분이 약간 잘 잠궈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건조된 오징어라서 퍽퍽하고 또 약간 좀 쭈글쭈글거리는데 이걸 보시면 좀 차 올라왔죠. 언니 이거 완전히 새오징어 됐는데요? 완전 미끌미끌하면서 좀 두꺼워진 느낌. 그래서 아마 이게 또 피부라고 생각해보시면 피부 안쪽부터 약간 좀 차오르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이렇게 다 실험을 마쳤어요. 어떠신 것 같아요? 저는 약간 아직까지 탄력성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왠지 내 미래 같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, 해야 될 것 같아. 빨리 약간 좀 지금부터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. 탄력, 그다음에 수분 뿐만 아니라 이제 미백 기능성이기도 해요. 그래서 수분 크림 바를 때 이런 이제 탄력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크림을 바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유수분 밸런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강추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 안녕!